윤태진 백화점 하나 둘 셋.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응 백화점. 백화점. 어. 백화점. 야. 백화점. 백화점. 백화점 가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외롭게 배텐을 듣고 있을 여러분을 위해서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불쌍한 것은 불쌍한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할 일 없어서 캐빈 영접하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날 사람 없어서 랜선 친구들 만나고 계시다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랑천 나가서 언제 탠밍아웃 할까 대기 중이신가요? 무엇보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배텐을 듣고 계시다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왜냐? 저와 함께니까요. 아하하하. 크리스마스 특집 불쌍한 것은 불쌍한 것이다. 이보다 더 불쌍할 수는 없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배텐 생방에 잡혀서 끌려온 분입니다.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달콤한 느낌보다는 트로트 한 자락 부를 것 같은 느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딴 약속이 있었음에도 째고 여기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없었다. 없었습니다. 원래는 내일 생방이었는데 네. 제가 갑자기 베트남 출장에 잡히는 바람에 네네. 바뀌는데 별 지장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오늘이든 내일이건 네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난주에 MT를 가서 베텐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껏 풍기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진짜 재밌었죠. 잘 노셨죠? 네. 네. 마피아 게임. 남이춘이 최종적으로 마피아로 등장하던 그 순간은 네.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다들 날 무시하더니 그 다른 사람들이 무시한 것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윤태진 씨도 네. 잘 버텼어요. 네, 잘 네. 버텼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제 목을 치더군요. 네, 딱 한 턴 지나면 배디가 눈치를 챌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위험 인물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죠. 네. 밤이 오면 마피아가 고개를 들어주세요 할 때 윤태진 씨가 링처럼 머리가 얼굴에 이렇게 늘어선 채로 고개를 드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요? 근데 제가 마피아였던 그 판은 사실 제가 한 것보다 우리 피채촌 PD님과 네, 작가 언니가 서로 물고 뜯는 바람에 네. 이번 베테랑 때도 마피아 게임 큰 판이 세 판 정도 벌어졌는데 특히 그 마지막 피채촌 PD와 신노자키 작가 간에 정말 이거는 방송 저는 폐지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번 예전 방송 깨질 줄 알았어. 세 번째는 이제 정말 소름돋게 마피아 최악체 아예 쳐주지도 않는 마피아 게임에서 정말 아예 배제하고 그냥 남이춘 정말 소름돋게 혼자 살아남았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때 남이춘에 대해서 약간의 그 배신감 정말 사람 속일 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진짜 착하고 절대 거짓말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진짜 동영상 자료 다 있고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채팅창에 소사이어티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야지라고. 자, 근데 그 전판에 완전 첫 번째로 떨어졌잖아요. 광탈. 윤태진은 없어도 돼. 얘 제끼고 가. 이쁜 없든 상관없었는데 없는 판이 있었고 있는 판에서 있는 판이 하필 마피아였어요. 네. 그 MT 가서 윤태진 씨가 테트리스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네. 게임. 막 돈 내기도 그런데 윤태진 씨가 다 따갔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게임도 메인 잘하는 여자였구나. 네. 테트리스 보글보글 이렇게 추억의 오락들을 하셨는데 네. 뒤에서 구경하다가 네. 저 집에도 있거든요. 게임이가. 집에 가서 하고 싶다고 계속 어제 혼자 했습니다. 했어요? 네. 결국엔 하셨구나. 오랜만에 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죠. 혼자서 네. 보글보글 45판까지 가다가 돌려서 잤습니다. 그렇게 보글보글 할 때 옆에서 계속 훈수 두셨잖아요. 네. 자, 아무튼 MT는 이제 끝났고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소개하다가 진짜 불쌍한 문자에 윤태진 씨가 직접 전화를 드릴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윤태진 씨가 윤태진 백화점 하나 둘 셋 윤태진이라고 외친 분은 윤태진 씨와 전화 통화를 이어가는 대신 아무 선물이 안 나가고요. 백화점이라고 외친 분은 칼같이 전화가 끊깁니다.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윤태진과의 통화냐 백화점 상품권이냐. 하나를 자, 이 결과에 따라서 윤태진 씨가 연전연패를 해서 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이건 백화점이지라는 글이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 피디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노래 부를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건 뭐 다쿠 아니냐. 네. 무조건 백화점이라고. 저를 선택한 분이 3명 이상 나올 때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크리스마스 특별
특별 무대 더 테러 라이브 캐롤송을 불러드릴 건데요. 모두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울한 이날 집에만 계시다면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받자고 절 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상 문자들 많이 보내셨는데 자 볼까요? 오늘 9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해 지금 1인 3역으로 각자 목소리까지 달리하며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무서운데? 이러야 아니 이분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타짜 왜? 혼자 타짜 찍고 있는 거예요? 왜 1인 3역으로 예. 왜요? 났어 쌌어 쌌어 예. 쌌네 막 이러면서 한번 걸어보죠. 예 윤태진 백화점 하나 둘 셋 백화점입니다. 총 맞은 것처럼 자 백화점입니다. 윤태진의 손모가지가 날아갔습니다. 너무한다. 세대차양에 현명했다. 참인간이다. 네. 일말의 망설임도 느끼지 않았어요. 와. 자. 혼자 낚시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요. 전화주세요. 이분한테 전화해봐요. 이분한테요? 네, 사람이 그리우니까 저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리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할 네. 것 같습니다. 자신 있어요. 누구요? 윤태진 백화점 하나 둘 셋. 백화점. 총 맞은 것처럼 자 사람이 그리워요 전화주세요 했는데 아 상품권으로 백화점 와. 아 이것이 바로 배텐의 빌드업이다. 아 통쾌 오늘 윤태진 낚는 분들이 많네요. 오늘 이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셨을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중랑천에 와 있는데요. 베텐너가 두 명이나 와서 중창단 트리오가 결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해볼까? 이분 한번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베텐너시니까 칼같이 끊을 것 같기도 한데 저랑 같이 에오 한번 해보실래요? 네 듣고 계시겠죠? 에오 어필을 하고 계신데 네 걸어보죠. 네 좋아요. 에오 이분한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랑천입니다. 윤태진 백화점 하나 둘 셋. 응 백화점 응 백화점 그죠? 말투는 정확한 근데 옆에서는 윤태진을 외쳤어요. 어, 이분들이 서로 초면이기 때문에 의견일치는 전혀 안되고 있고 옆에서 윤태진 외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에 유사파수가 또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랑 에오 할 수 있었는데 윤태진 우냐? 물어보신 분 아직 안 울어요. 네. 채팅창에 속보 중랑천에서 집단 난투극 벌어져 아, 초면에 난투극까지 너 왜? 왜 백화점 선택했어? 하면서 초면에 직업 군인인데 병사들이랑 모여서 배텐 듣고 있습니다. 2부에 너무 외롭네요. 어? 전화해봐요. 아. 전화해봐요. 군인분들은 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누가 그래요? 직업 군인이시면 백화점 상품권 굉장히 아쉬우실 수 있어요. 어? 855님? 다 아니겠죠? 저를 알아보셨다고요. 네. 윤태진 백화점 하나 둘 셋. 백화점. 자존심이 갑자기 상하다. 유혹 아니겠습니까? 너무 하시네요. 백화점?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게 말이야. 아니 이분은 통신 보안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어허. 예. 이사님과 단둘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 전화해야겠다. 너무 짧고 강력한 이사님과 둘이 있어요. 네. 라고 하셨는데. 이사님과 단둘이 일하고 이분은 있어요. 이분은 그럼 비서이실 수도 있고 회장님 아니에요? 이사님과 지금 배텐을 같이 듣고 계신 거 아닐까요? 이사님이 같이 듣는 거면 더 우울하고요. 같이 듣고 계시면 그건 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24일에. 윤태진이냐 백화점이냐. 좋아 좋아. 느낌이 좋아요. 이사님이 아내분 아니냐고 하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알고 보니 회장님. 윤태진 백화점 하나 둘 셋. 백화점. 총 맞은 것처럼 마지막에 웃으셨어. 마지막에 소화가 다 되네요 오늘. 꺼. 마지막에 이렇게. 웃는 소리 들으셨어요? 네. 아, 정말 이렇게 웃으시는 정말 거? 악마를 보았다. 네. 이거죠? 이사님 여기 상품권 탔어요. 이사님 여기 예. 일어나고 지금 배텐 듣고 있습니다. 네. 이거 무슨 말? 꿀 호떡 먹으면서 26일까지 동면 준비 중입니다. 아. 남이춘 캐롤 가자!
캐롤 가자까지 남이 준 노래 듣고 싶다고.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저 지금 목 축였어요. 물 마셨어요, 지금. 그래요? 괜찮아.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화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걸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채팅창에 설레발은 뭐다? 필패다. 이분만 안 받으면 손흥민 스코어 6대2 됩니다. 여기요? 윤태진 백화점 하나 둘 셋. 백화점 가자. 정말 진 건 정말. 자. 낚였어. 손흥민 스코어 6대2가 만들어졌네요. 이 바로 예지 스코어였어요. 6대2. 저 이렇게 소화되는 방송 대천이 이랬군요. 분하다. 예. 분하다. 내가 낚이다니. 자. 이틀 전에 여친이랑 헤어지고 집에서 배텐 듣고 있습니다. 크크크 이렇게. 이틀 전에 헤어졌다고요? 네. 전화해보죠. 뭘 미뚜끝도 없이 전화를 한대. 전화해보죠. 아, 좀 골라서 전화해야지. 불쌍해요. 전화해보죠. 예. 네. 좋아요. 전화해보겠습니다. 윤태진이냐 백화점이냐. 윤태진 백화점 하나 둘 셋. 백화점. 맞은 것처럼. 오늘 상품 많이 나가네요. 네. 자, 채팅창에 효도. 저기 너무 초조해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제가 불안하거든요. 네. 네. 다음 문자 읽어볼까요? 진행은 제가 할게요.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헬스장에서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전화해보죠. 이 뭘 전화를? 저 내용이 뭐 기억은 나세요? 차여 보니까. 가는 거예요? 좋아요. 예.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자신에게 윤태진 백화점 하나 둘 셋. 백화점. 아, 이 정도면 그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눈 감고 조용히 가. 윤태진 지금 속으로 울고 있습니까? 아니요. 삐친 것 같은데? 아니요. 아, 저희 배텐 청취자도 불특정 다수에게 삐친 거 맞습니까? 아니, 안 삐졌는데요. 괜찮아요, 저. 자. 네. 회사에서 남은 식은 치킨 세 조각 가져와서 먹고 있어요. 혼자 자취집에서. 이게 왜 불쌍하죠? 치킨을 먹고 계시네요. 좋은 겁니다. 이분한테 연결해볼까요, 한번? 네, 좋아요. 4714님. 윤태진 백화점. 하나, 둘, 셋. 윤태진. 이분이 치킨을 드셔가지고. 아니, 첫 콜 필패가 베텐의 모토인데. 광탈하지 않았다. 야, 이분 치킨 먹어가지고 배 따스고 등 따스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윤태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죠. 딱히 할 말 없는데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요. 아하, 그래도 네.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하, 기분 좋다. 첫 콜 필패인데 이분이 지금 너무 배부르고 등 따스고 그러니까. PC방 가서 구석자리에 앉아서 로그인 하려는데 커플석이라 두 명 이상 같이 이용해야 한다면서 쫓겨났습니다. 친구도 여자친구도 없는데 교통카드에 800원뿐이라 더 멀리 있는 PC방은 걸어가기 너무 추워서 못 가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슬퍼 여기는. 뭐 이렇게 안 풀리죠 오늘 하루가. 지금 교통카드에 800원뿐인데 백화점 선택하지 않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분은 진짜 윤태진 씨 위로가 필요한데 제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본다고요? 네. 윤태진 백화점 하나 둘 셋. 윤태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윤태진이라고 하셨어요. 아, 백화점 쓸 데가 없어가지고. 내일 계획은 뭡니까? 내일. 내일이요? 네. PC방 좀 일찍 가서 다리 좀 잡고 싶네요. 아, 캐롤 불러드릴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오늘 끝나기 전에 윤태진을 선택한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으면 자, 윤태진 그럼. 씨의 더 테러 라이브 캐롤을 부르게 됩니다.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그 굉장히 긴장되시는 건 알겠는데요. 네. 너무 빨리 읽었어요. 네, 천천히 좀. 알겠어요.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과흥분 상태신 것 같아요. 아, 시간이 없다. 초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집에 가면서 차에서 부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오면서 계속 연습하고 왔거든요. 차 안에서. 그래요? 네. 좀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캐롤을. 네. 알겠어요. 오늘 부를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광탈. 네. 이번에 전화 못하면 진짜 10년 동안 후회 남을 것 같아요. 태진이 누나 이렇게 왔는데. 이 전형적인 낚는 빌드업 문자죠. 어떻게 이번에 해볼래요? 설마. 해볼까요? 말까요? 했으면 좋겠나요? 안 했으면 좋겠나요? 한번 해보죠. 네. 채팅창에 미추나 또 속냐? 야.
저를 이렇게 간절하게 불렀잖아요. 여보세요. 윤태진 백화점 하나 둘 셋. 윤태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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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니 망설임 없이 저를 선택하셨어요. 목소리에 좀 힘은 없어 보이시는데. 아닙니다. 뭘 아니에요. 왜 힘이 없어요. 오늘 너무 혼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네. 전기장판이 안 돼서. 너무 추워요? 내일은요? 내일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한결님. 지금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모르겠어요. 역시 눈물로. 이분은 태진이 누나 부를 때 진심이었어. 이것은 바로 베텐러의 평균 대답. 내일 모르겠어요. 저기 마이크 잡고 계신데 지금. 네, 괜찮아요. 이분은 안중에 넣고 본인이 노래 부르려고. 아니. 내일까지 계속 생각나는 캐롤송 제가 성심을 다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감사합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택한 대신 윤태진 씨의 노래를 택했는데 역시. 이분 덕분에 전국의 윤태진 씨 팬들이 캐롤을 들을 수 있게 됐군요. 아, 저 삐친 네. 거 다 풀렸어요. 삐쳤었네. 광고 듣고 와서 노래 드리겠습니다. 불쌍한 분이 세 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성원이 돼서 캐롤을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솔로분들 모두 라이브 에이드 한번. 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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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라리라루. Alright. Alright. 네, 여러분, 네, 양 공부세요. 제가 오면서 계속 연습하고 왔거든요. 차 안에서. 네, 좀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거리에 함께 나온 연인들, 밤새 들려오는 노랫소리들, 모두가 우리 둘의 만남을 축복하는 예쁜 선물들 같아. 저기 가슴에 기대 안겨 먼저 말을 할까. 나를 느끼는 너의 모든 걸 사랑해. 가만히 빛을 내내 줘보라. 지금 내